좋아요. 여기다 한국 지어주면 미친다 이거. 됐어! 돈을 많이 모아서 뭐 하냐고요? 더 강한 상대를 만나서 더 돈을 벌 수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면 뭐 하냐고요? 더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더더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고 벌고 계속 벌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요? 나도 몰라요.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간 사람도 없고 다 그거 하다가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아셨습니까? 어쩌라고요? 자, 러시아. 러시아 짓고 지워버렸네. 히트 오브 캐피탈. 이거 뭐 개인전에 아이템까지 써. 응? 근본 없이. 자, 더 랜드마크. 자, 다음 거 전략 잡시다. 상대방 하는 동안 2, 3 이거죠. 이 무인도에 가면 뭐가 안 좋냐. 가서 이 휴가비가 드는 것도 드는 건데 그건 크지 않아요. 뭐가 그거냐, 한 턴을 건물을 못 짓는다는 게 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가 제 그 모국이긴 하지만 2, 3은 안 하고 4, 5, 6도 건너뛰고 7, 8, 9로 가죠. 7, 8, 9. 7, 8, 9. 자, 7, 8.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시원하게 하나 빌라 딱 지어주면서 저에게 그 허장성세. 허장성세라고 하시나요? 허세라고 그래요. 줄여서. 허세가 허장성세에서 나온 말이에요. 3인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에요. 제가 유들유들 약해 보이게끔 얕보인 다음에 그때 벌처럼 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섯 배 뭐야? 브라질? 자, 갑니다. 1, 2, 3, 4,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거는 브라질을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10, 11, 12로 얼른 달려가야 돼요. 자, 이러면서 촘촘히 먹고 갑니다. 브란덴부르크는 3개 지어주는 거 이상적이고요. 자, 1, 2, 3. 왜냐? 왜 이렇게 촘촘히 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저 사람은 저 한 턴에 도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서둘러서 풍선에 가봤자 이미 이 사람이 먹으면 끝났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과감하게 폭탄을 등집니다. 디디디디디디. 그쵸?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두 개씩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개, 세 개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나갔죠? 지나가면 이때부터 이제 천천히 여기 밟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한 번 그 가시권에 있어서 지나가게 돼 있다. 그러면은 서둘러서 가느니 어차피 똑같다 결과는. 자, 3, 2, 3, 4, 5, 6으로 갈게요. 4, 5, 6. 그래서 미션을 이렇게 밟아버릴 수 있죠.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좋다. 걸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배 이렇게 일단 확보해놓고 상대방이 세 배를 먹더라도 그렇게 꿀리지 않는 군사력을 갖출 수 있는 거죠. 1, 2, 3, 2, 3, 4, 5, 6, 7, 8, 9. 자, 썩은 주사위. 자, 이거는 짝짝짝짝짝짝짝. 브라질 안 가요. 못 가요. 후구 친구 흑두름이 이번 턴에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리고 이 사람도 풍선 못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브라질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황금 거리 6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1, 2, 1, 1, 2, 3, 4, 5, 6. 요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6, 그러면 4, 5, 6 만들어서 다음에 브라질에 안착할 수 있는, 그쵸? 7까지 가는 안착할 수 있는 자리를 스크린아웃이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농구용어거든요. 스크린아웃. 볼이 리바운드 할 수 있게끔 딱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주사위 게임에서 제일 잘 나오는 6, 7 브라질을 제가 밟을 수 있게 자리를 딱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행운 여기다 내고. 이게 기부가 제일 비싸다. 초반에는 제일 안 좋은 그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갑니다. 2, 2, 2, 3, 4, 5, 6, 7, 8. 9네? 왜 9지? 지랄. 자, 7, 8, 9.
왜 스크린 아웃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농구를 슬램덩크로 배웠거든요. 슬램덩크에서 스크린 아웃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이 농알모사? 자, 2, 3. 이거 먹으려다 기부 먹어라. 아, 건실 있죠? 아직 건실 있어요. 좋아요. 3배? 나쁘지 않아요. 이럴 때는 흑우 친구 흑두루미만 괴로울 뿐이에요. 카인더 쓴 1999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러면은 방법이죠. 456, 456 아니고 789로 갈게요. 789. 자, 이탈리아 밟아주면서, 예, 러시아 밟아주면서 시원하게 일단 온 거 뭐 어떡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 왔는데 어떡해. 구경이나 실컷 하자. 자, 여기가 붉은 광장이구나. 야, 여기가 어? 이 어? 모스크바 어? 여기 그 뭐야 그 어? 그 뭐 스탈린그라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구경 한번 시원하게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어차피 걸린 거라면. 그러면은 2, 3으로 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캐나다. 제가 제일 비싼 땅이에요. 사성 삼성이 있는 제일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캐나다 땅. 여기다가 4성짜리 카나다 플레이스 지어주고, 그 다음에 프랑스 골드키 정도 노려주면 되겠죠. 자, 흑우 친구 흑두름이 되고, 자, 요거 해서 2, 3 이거 2, 3. 아, 여기 너덜란드를 짓네. 미쳤다. 3배인데 이거 미쳤다. 이거 아프다. 아프다. 너도 아프냐? 자, 토. 좋아요. 여기다 한국 지어주면 미친다.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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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에다가 한국에다 옆에 붙였어. 끝났어. 이거 이제 5턴 되면 이제 올라. 천천히 가라. 제발 천천히 가라. 좋아. 천천히 갔어. 좋아. 여기 뺏기는 건 나. 와, 빌라 개좋아. 그럼 어떻게 되냐, 5턴 남으면서 이게 땅값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 짜릿한 경험 하게 되죠. 프랑스. 자, 아직 안 지나갔어요. 미국, 한국. 자, 이것도 못 먹었고. 자, 짜릿한 경험 하시고 456으로 갈게요. 456. 자, 5 먹고. 자, 인도 때문에 이거 이게 두 배가 돼요, 효과가. 자, 3개죠? 실질적으로는 6개예요. 왜냐? 옆에 인도 땅이 있기 때문에 두 배가 돼요. 그리고 이것까지 올라가서 12개가 지어진 효과죠. 이 6성짜리 자금선. 자, 그리고 2, 3, 4, 5, 6. 자,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은 그게 있어요. 여기 베트남을 밟으면서 이 사람이 운이 좋아졌죠. 이 운이 좋아진 걸로 다시 역으로 운이 생겨요. 이집트를 밟게 되죠. 아, 이걸 밟아야 되는데. 이게 물리고 물리는 관계라서 운이 좋으면 또 운이 안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 11, 12, 2, 3, 4, 5, 6. 4, 5, 6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4, 5, 6.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억 푼돈 옛다! 옛다 주면서 이집트 밟아주면서.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먹긴 했지만 제가 유력해요. 이 너덜란드만 아니면 유력해요 지금. 2, 3, 4, 5, 6. 자, 호주. 하, 나는 2, 3. 2, 3으로 가는 게 좋겠는데. 2, 3 아니면은 10, 11, 12가 좋겠다. 10, 11, 12로 쭉 건너가지고 10호까지. 아, 골드키 좋아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스웨덴까지. 그러면 이 친구는 2, 3, 4, 5, 6. 4, 5, 6을 노리다가 독일 밟겠네요. 4, 5, 6 노리다가 독일 밟아, 이 친구. 어? 이러면은 이 친구 부담 없죠? 4, 5, 6 노리다가 독일 밟습니다. 3, 2, 3 눌렀나 보네? 아닌데? 자, 2, 3, 4, 5, 6. 4, 5, 6. 아주 좋아요, 저는 이게. 자, 중간에 콜로세움 지어주면서 버텨주고. 너덜란드 밟을 일 없죠? 그러면 연장에도 한동안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2, 3으로 해가지고 카나다나 해가지고 요거로 해가지고 딱 옆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너덜란드 눈알 터지고 통행료 무료. 일단 얘가 1등인데 이거를 인수해? 설마 인수하니? 인수해? 그러면은 4, 5억까지 나갔어요. 여기서 한 번만 또 건실. 내 차례예요. 7, 8, 9. 은행 밟아. 어, 좋아. 은행 지역으로. 좋았어, 됐어.
자, 됐어. 완성했어. 완성했어. 자, 이쪽 아직 한 판씩 남았죠? 그리고 이거 밟고 제가 1등 하면서 끝냅니다. 어, 좋았어. 1등으로 만들어줬죠? 일부러 밟았어요, 이게. 이게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도와줄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쪽이 좀 부담이 있네요. 내 것 부시면은 안 하고 너덜란드 부시면 갑니다. 연장 갑니다. 이건 연장 가야죠. 이건 뭐 주력이 프랑스밖에 없어졌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이 너덜란드를 부시는 게 아니고 제 걸 부셔서 연장을 할 생각을 안 주게 했어야 됐어요. 789로 박히겠습니다. 좋아요. 박히면은 어떻게 한다? 연장이다. 자, 갑시다. 시청자라서 봐줬다고요? 여기 네덜란드 땅이 제일 비쌌어요. 시청자 아니었어도 네덜란드가 답이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좋아요. 인수하고 난리 났죠. 중국 땅이 20억이 달아나겠네. 그리고 부담 없어졌으니까 이제 관광 오고요. 4, 5, 6. 아, 여기다 짓네. 둘 다 시청자분이에요. 좋아, 좋아. 아, 가볍게 휴가비 무료권이 있지만 저는 도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주사위 더블. 언제까지 둥둥섬이야? 자, 자기들끼리 막 치고 받고 막 벽살 잡고 눈탱이 막 이 아저씨들끼리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줄 알아요? 에? 싸우죠. 눈, 코 앞까지 가요. 황마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이것만 해요. 이것만. 이거를 이제 정식 아저씨 그걸로 치면은 이거를 출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수, 이게 역수입니다. 역으로 치는 거랑 황마, 평캔. 요거 익혀두셔야 돼요. 확 코앞까지 하면서도 건들잖아요. 건들면 지는 겁니다. 나름 레포츠예요. 이것도 올림피아드가 있으면. 자, 제 차례인데 주사위 더블. 야, 이렇게 세 턴을 맛있게 보냈네요. 야, 이걸 밟어? 좋아. 여섯 개. 아, 내 땅 좀 밟지. 아, 내 땅 좀 밟지. 속상해. 호주 밟는다? 자, 제가 최대한 손실 없게끔 갈게요. 10, 11, 12인데 36억. 2 하면 안되고 4, 6, 6, 4, 5, 6, 7, 8, 9가 낫겠네요. 7, 8, 9. 7, 8, 9. 자, 잘못 눌러가지고 넘쳤어요, 게이지가. 그럼 어떻게 하냐? 징검다리로 간다. 자, 이렇게 통과 쭉 넘어가고. 자, 이제 다른 흑우 친구 흑두루미 갑시다. 자, 카나다나 뭐 이탈리아 정도 뭐 맛있는 거 있어요. 아, 너덜란드 부셔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네요. 봐봐, 너덜란드 부시길 잘했잖아. 그쵸? 자, 그리고 이 친구는 판이 작으면 안되겠죠? 미국 한국 밟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쵸? 판이 작게끔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누군가 피를 봐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456으로 가볍게 넘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렇죠? 밟고 흑두루미님은 많이 노력했으니까 제가 사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고생하셨으니까. 자, 3억. 깔끔하죠? 그리고 랜드마크를 보러 갈게요.